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Idolatry in the Tribe of Dan 지파의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앞에 나왔었죠. 무슨 뜻입니까? 그냥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없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단지파가 자신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마음대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n those days, the tribe of the Danites was seeking a place of their own where they might settle. Because they had not yet come into an inheritance among the tribes of Israel. 그 당시에 단지파가 그들이 정착할 그들만의 땅, 그들의 땅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그 유업 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파에게 땅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단지파가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라위시 마을을 공격해서 그곳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것에 정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그들의 조상 단이라는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불렀죠. 지금 이게 여기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게 할당된 그 유업의 땅을 단지파가 차지하지 못했어요. 네. 그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그들은 유업 안, 그 안에 있는 그 유업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싸우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쉬운 상대를 차지하기 쉬운 땅을 찾아 배회하다가 북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 14만 4천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파에서 빠진 지파들이 있어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번 에브라임 지파는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보실 단 지파도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기는 자 14만 4천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은 우상숭배로 완전히 하락하고 만 그런 지파, 그런 믿는 이들. 한때는 믿었지만 그들이 받아야 될그 소망, 그 유업을 받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So the Danites sent five of their leading men from Zorah and Eshtaol to spy out the land and explore it. 그래서 단 사람들이 지도자들 중에 5명을 소라와 에시타올에서 보내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탐험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디 괜찮은 데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보낸 거죠. These men represented all the Danites. 이 사람들은 단지파 사람들 모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They told them, 그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Go explore the land. 가서 그 땅을 탐험해보고 살펴보도록 하라. So they entered the hill country of Ephraim. 그래서 그 5명의 스파이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nd came to the house of Micah. 그리고 미가의 집에 다다르게 되었죠. Where they spent the night. 그곳에서 그들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While at Micah's house,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동안에 they recognized the young Levite's accent, so they went over and asked him. 그들이 그 어떤 젊은 레위 사람의 그 억양을 알아챘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레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Who brought you here? 누가 당신을 여기에 데리고 왔어? And what are you doing in this place? 그리고 이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Why are you here? 왜 여기 있어? He told them about his agreement with Micah and that he had been hired as Micah's personal priest.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미가와 했던 약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미가의 개인 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다섯 사람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Then they said, 그러자 그들이 이제 말했습니다. Ask God whether or not our journey will be successful. 우리의 이 여정 길이 성공할 것일지, 그렇지 못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오. 그러자 Go in peace. 평화롭게 가시오. 평강을 가지고 가시오. The priest replied. 그 제사장, 레위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For Yahweh is watching over your journey. 이는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여정 길을 지켜봐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요. 그러니 평안히 가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과연 이 레위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한 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임의로 생각하고 꾸며내서 지어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지금 단 지파 사람들도 미가도 또 미가의 고용된 그 레위인도 다 지금 지네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9절입니다. Then the five men departed and came to Laish and saw the people who were there, how they lived in security, after the manner of the Sidonians, quiet and unsuspecting, lacking nothing that is in the earth and possessing wealth, and how they were far from the Sidonians and had no dealings with anyone. 이렇게네요. 그러자 이 다섯 명의 사람들이 떠나서 라이시라는 곳으로 도착했고요. 그곳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 바로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시돈 사람들을 따라서 조용하고 unsuspect 아무것도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 어떤 위험에 대한 의심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많은 풍부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wealth 부귀 재물까지 있고 게다가 그들이 그 시돈 사람들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선 사람들과 아주 멀리 살고 있었고 그 어떤 사람과 또 어떤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dealing 다루다 다룸이죠. 그 어떤 사람과 어떤 다룸도 가지고 있지 않아 서로 교통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독립되고 동떨어진 곳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그 땅을 사람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완전히 횡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And when they came to their brothers and Zorah and Eshtaol, their brothers said to them, What do you report? 그래서 그들이 이제 Zorah, Eshtaol에 머물고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러자
왔을 때 그들의 형제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연탄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엇을 보고할 것이요? 보고하시오 이런 말인 거죠. They said, "Arise and let us go up against them, for we have seen the land, and behold, it is very good." 자, 일어나시오. 자, 빨리 그들 바로 그 라이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라갑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말이지,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And will you do nothing?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요. 가만히 있을 것이요. Do not be slow to go. 꾸물거리지 마시고 to enter in and possess the land. 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시오. 장악하시오. 그러니 들어가서 소유하려고 가는 일에 지체하지 마시오라고 막 사람들에게 이제 빨리빨리 갑시다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When you enter, you will come to a secure people with a spacious land.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그 아주 넓은 곳에 아주 안전한 그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이요. 이 안전한 사람은 이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그 위험도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요. For 왜냐면 God has given it into your hand, a place where there is no lack of anything that is on the earth. 하나님께서 그곳을 당신의 손에,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요. 바로 그곳은 그이 땅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이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마치 미가의 제사장인 젊은 레위인이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Then from the family of the Danites, from Zorah and from Eshtaol, 600 men armed with weapons of war set out. 그 말을 듣자 이제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단 사람들 중에서 600명 무장한 전쟁 무기로 무장한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나섰습니다. They went up and camped at Kiriath Jearim in Judah.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 키리앗 제림이라는 유다에 있는 한 지역에서 진을 쳤습니다. 키리앗 제림이란 뜻은 City of Forest, 숲의 도시입니다. 숲의 성. Therefore, they call that place Mahane Dan to this day.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장소를 마하네 댄이라고 오늘날까지 불렀습니다. 그 키리앗 제림, 숲의 성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이름을 마하네 댄, 마하나임의 단수형이죠. 마하네는 그래서 그 캠프, 진영, 뭐 군대란 뜻이고요. 댄은 댄 지파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단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단의 군대가 600명이 키리앗 제림에 모였습니다. Behold, it is west of Kiriath Jearim. 그리고 그 마하네 댄이라는 곳은 정확히 말하면 키리앗 제림의 서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600명의 단의 군대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And they passed thence onto Mount Ephraim and came unto the house of Micah. 그들이 그곳에서 지나서 에브라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렀죠. Then answered the five men that went to spy out the country of Laish and said unto their brethren, Do ye know that there is in these houses an ephod and teraphim and a graven image and a molten image? 전에 라이시 지역을 염탐하러 갔던 다섯 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600명의 그 군사들, 형제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은 또 우상의 가정, 집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죠. 그리고 새겨진 그런 이미지 상과 부어서 만든
상이 여기 있는 거 알지 못하시오? 알고 있어라고 합니다. Now therefore consider what ye have to do.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오. And they turned witherward.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돌이켜서 and came to the house of the young man, the Levite, even unto the house of Micah, and saluted him. 바로 그 젊은 레위인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집은 미가의 집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The 600 Danite men were standing by the entrance of the gate, armed with their weapons of war. 600명의 벤의 군대는 그문 입구에 서 있었죠. 무장한 채로. Then the five men who had gone to scout out the land went in and took the carved image overlaid with silver. 그래서 그 땅을 염탐하러 전에 갔었던 그 다섯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은으로 도금된 그런 새긴 상을 훔쳤습니다. 취한 거죠. The ephod and the house idols, while the priest was standing by the entrance of the gate with the 600 men armed with weapons of war. 그 은으로 된그 상뿐만 아니라 에봇과 가정 우상과 이걸 드러범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죠. 언제요? 바로 그 제사장이, 그 젊은 레위 제사장이 그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과 문 입구에서 서 있는 동안에. 예. 지금 이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힘으로, 무적으로, 마구잡이로 남의 것을 막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걸 훔친 게 아니라 우상을 훔치고 있어요. 정말 지네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는 거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서 존중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무력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And these went into Micah's house and took the engraved image, the ephod and the teraphim and the molten image, and the priest said to them, What are you doing? 자, 이들이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새겨진 상과 에봇과 테라핌과 부어서 만든 그런 주조된 그런 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And the priest said to them, 그러자 이제 그 젊은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They said to him,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Hold your peace. 자, 평화, 당신의 평화를 붙잡으시오.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시오라는 거죠. Lay your hand on your mouth. 당신의 손을 당신의 입에 두시오. 다시 말해서 조용히 하란 말입니다. And go with us. 그리고 우리랑 같이 갑시다. And be to us a father and a priest.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Is it better for you to be priest to the house of one man or to be priest to a tribe and a family in Israel? 당신이 한 사람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게더 좋겠어? 아니면 한 지파, 바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 이스라엘 가족인 한 지파의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겠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The priest's heart was glad. 그러자 그말 듣고 또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뻤어요. And he took the ephod and the teraphim and the engraved image and the molten image and went in the midst of the people. 그래서 그러자 이제 이 제사장이 에봇과 드러빔과 새겨지고 부어진 우상을 다 챙겨서 그된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지파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네, 그 우상도 다 챙겨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 지파의 제사장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거죠. 실로에 있는 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So they turned and departed and put the little ones and the livestock and the goods before them.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출발했고요. 그 어린아이들, 가축, 그리고 그들 모든 재물들을 다 그들 앞에서 앞세서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군사뿐만 아니라 그 단지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재물과 가축과 함께 떠났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단지파 모두가 좀 악한 짓을 함께 가단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22절부터 26절입니다. When they had already gone some distance from Micah's house,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아주 먼 길까지 이미 갔을 때, Micah's neighbors were called together to help him catch up to the people of Dan. 미가가 이제 그 사실을 알았겠죠. 집에 갔더니 제사장도 없고, 그 자기가 만든 그 우상신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잡는데 도와주라고 불러주었습니다. They shouted at them. 그래서 따라잡고 그들이 그 단지파 사람들에게 외쳤죠. But the people of Dan turned around and said to Micah. 그러자 그 외친 소리를 듣고 단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 마이카에게 말했습니다. What's your problem? 자네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Why did you call your neighbors together to attack us? 왜 너는 너의 이웃들을 불러서 우리를 함께 공격하려고 하느냐? Micah answered. 그러자 미가가 대답했습니다. You've taken away the gods I made as well as my priest. 너희가 나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그런 우상신들을 가져갔지 않았느냐? What do I have left? 내가 무엇을 남겨진 것이 이제 나에게 무엇이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How can you say to me? 그런데 너희는 어찌 나에게 What's your problem? 너희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나한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응? 너희가 다 훔쳐갔으면서. 어찌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The people of Dan replied. 그러자 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Don't make another sound. 한마디만 더 해라. Or some violent man will attack you. 그러면 우리 중에 그 난폭한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인 거죠. Then you and your family will lose your lives. 그렇게 되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모두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The people of Dan went on their way.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렇게 협박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시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Micah saw they were stronger than he was. 미가는 그들이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고 so he turned around and went home.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힘으로 누른 거죠. 그 힘으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무력하게 미카도 돌아간 겁니다. 미카가 만들어서 섬기는 그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정말 허망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허망한 일에 이렇게 열을 내고, 허망한 일에 동족에게 협박을 하고, 강도짓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훔치고 이런 일이 있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이런 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육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가지고 이렇게 열을 내는 거죠. 27절부터 29절입니다. And they took the things which Micah had made together with the priest which he had and came unto Laish, unto a people that were at quiet and secure, and they smote them with the edge of the sword and burned the city with fire. 그렇게 단 사람들이 그 미가가 만든 것과 그가 함께 했던 그 제사장을 취해서 그 라이시로 들어가서 그
그곳에서 조용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칼끝으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And there was no deliverer because it was far from Sidon. 지단. 그곳에서는 아무도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시돈과 그들과 동맹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어떤 따로 소통은 없었지만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지역인 시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And they had no business with anyone.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관계,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계, relation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nd it was in the valley that lies by Beth Rehob. 그리고 그곳은 Beth Rehob이라는 곳 옆에 있는 계곡에 있었습니다. Beth Rehob. Beth라는 것은 집이란 뜻입니다. Rehob은 거리죠. 거리의 집입니다. Then they rebuilt the city and dwelt therein.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성을 다시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And they called the name of the city Dan after the name of Dan, their father, who was born into Israel. However, the name of the city was Laish at the first. 그래서 그들의 조상 단,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성의 이름은 처음에는 라이시였습니다. 라이시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네, 그곳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죠. 이스라엘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에서 이제 기록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단에 대해서 예언한 것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예언입니다. 나중에 49장일 거예요. 창세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And the children of Dan set up their graven image and Jehonathan, the son of Gershon, the son of Moses, He and his sons were priests to the tribe of Dan until the day of the captivity of the land. 그리고 자손들이 조각해서 새겨서 만든 그 이미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것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 모세의 손자죠.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인 제호나단을 그와 그의 자손들을 아들들을 그 땅이 포로로 잡혀갈 그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이 될수 없어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수 있습니다. And they set up for themselves Micah's graven image.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미가의 그 새겨서 만든 조각해서 만든 이미지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미가가 만든 것이었죠. Which he had made all the time that the house of God was in Shiloh.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에 있는 내내 있는 동안 내내 그 미가가 만든 그 새겨서 만든 조각해서 만든 그 상을 그들을 위해서 그곳 세워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아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제호나탄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다라는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용을 한 거죠. 단지파는 이렇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하듯 마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모세의 자손들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비슷하게,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것들로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런 종교의 모습, 종교라는 것은 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맞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자손들의 모세 손주로 제사장을 삼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론이나 모세나 아론보다 모세가 더 권위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그렇게 모방해서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단 지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다른 곳 실로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교회, 그분의 참된 몸인 교회에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